하고 우둔을 짝 지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관계죠? 그렇죠. 명사와 형용사죠. 아니 다를까 friend 명사 나왔죠. 그러면 friend의 형용사형은 friendly 됐습니까? 그래서 명형 관계를 완성시켰고요. 그다음에 I covered the box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죠. 누가 뭐 했는데? I가 covered 했죠. 박스를. 오케이. 그러면 to hide it에서 it은 뭐 대시 왔고? 더 박스 대시 왔고 to hide it은 무슨 뜻이고? 그렇죠.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라는 의도죠.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무슨 용법?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무슨 용법? 부사적용법이죠. 의도의 부사적용법. 의도의 부사적용법일 때만 유일하게 뭐할수 있다? In order to hide it, so as to hide it 할수 있다는 거 to 분동사 파트 할때 배웠죠. 그러면 I cover the box with leaves죠. 그래서 완성되면 cover A with B죠. cover A with B. cover A with B의 뜻은 A를 덮는 거죠. 뭐를 가지고서? 그렇죠. B를 사용해서 with의 뜻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뜻인 무엇을 사용하여, 이용하여 라는 뜻이죠. B를 사용해서 A를 덮어둔다. 나는 상자를 leaves, 나뭇잎들로 덮어두었습니다. 왜 그랬어? To hide it.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amera will help. 누가다? the camera가 will help다. 오케이. protect people. 여기에 protect 앞에 뭘 써도 되죠? 생각해 보시고요. 사람들을 from the car accident. accident의 뜻은 사고죠. 오케이. 그래서 car accident 해도 되고 뭐 해야 되겠다? traffic accident 해도 되겠죠. 교통사고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뭐 블랙박스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블랙박스 카메라가 사람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프로텍터 앞에는 뭐? 투가 생략됐죠. 자, 분명히 the camera will help의 뜻이 주어 동사로서 카메라가 뭐할거 도와줄 거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용법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헬프는 아 여러분 준사역 동사 아직 안 배웠구나.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준사역 동사라는 거 배우고 나면 왜 to가 생략됐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someone who attacks or tries to harm another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attacks하고 tries는 왜 attack가 아니고 try가 아니고 왜 이렇게 생겼죠? 그 키는 후가 가지고 있죠. 후. 얘가 뭐 하는 녀석이에요? 관계대명사죠. 게다가 그렇죠. 방금 한꺼번에 얘기했죠. 무슨격이라서. 그렇죠. 주격 관계사 뒤에는 뭐가 나올 건데? 동사가 나올 건데. someone이 뭐니까? 단수니까. 뒤에 동사들도 뭐가 와야 된다? 단수 동사가 와야 되겠죠. is 같은 게 오는 것처럼. 그러면 try의 뜻이 두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try의 뜻은 둘 중에 뭐예요? 일단 try의 두 가지 뜻은 뭡니까? 시험 삼아 해보다, 시도해 보다랑 노력하다 중에서 뭐예요? 오케이. 시험 삼아 해보다가 되려면 try doing이라 했습니다. try doing. 자, 지금 무슨 문법 소환하고 있습니까? like 쪽이냐,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try 쪽이냐? 됐습니까? try 19 뭐가 더 있었더라? remember랑 forget. 자, 또 stop 나왔습니다. stop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자, 얘들은 try, remember, forget은 like하고 비슷한 점이 둘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런데 차이점은 뒤에 to도가 오느냐, to도가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오느냐,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 녀석들의 의미가 달라지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ry to do 하면 얘가 땀 흘린다 그랬죠. 무슨 뜻이 된다? 노력하다가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try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오면 try의 뜻은 뭐하다? 시도해보다, 시험삼아 해보다. 뭐 그게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해보는 거. try doing. 그래서 옷가게 가서 try wearing 한다 했죠. try putting on 한다 했죠. try putting on the 뭐 shirt 이렇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한번 시험삼아 입어보는 거죠. 옷 입어보는데 try to wear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옷이 안 맞아서 낑낑거리면서 입는 거 아니면. 알겠습니까? 왜 경험담 같아요? 그러니까 another 뒤에 생겼을 말은 another people일까? another person일까? another person이죠. 왜냐하면 another 뒤에는 book, books, money, book만 올수 있다 했죠. only on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겠다? enemy죠.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다. 뭐 하거나 또는 뭐 하는, 공격하거나 또는 애쓰는 사람이래요. 그럼 harm의 뜻은 동사로서? 그렇죠. 해끼치다. 됐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끼치려고 애쓰는 사람, 또는 공격하는 사람, attacks 하거나 tries to harm 하려고 하는 사람은 enemy. 적이죠. 반대말은? friend였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keep away from something or someone 하고 있네. to keep away from. 그러면 여기에 답은 품사가 뭐겠다? 동사겠죠. keep away 뭐 하다? 멀리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keep 지키다는 뜻만 있는 거 아니야. keep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from something or someone 뭐로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배웠던 건 그렇죠. avoid죠.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avoid. avoid는 누구처럼 어디 갔어? avoid는 누구처럼 avoid doing. 됐습니까? 발냄새 나는 사람 피해야죠. 됐습니까? avoid. 그런다 이제 아빠 양말 가지고 practice meeting him 해가지고 그래서 enjoy meeting him 하게 됐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stop 얘기 나왔는데요. 자, stop은 일단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이건 퀵의 뜻이라 있고요. 그 다음에 뭐를 멈 이동을 멈추다. 있습니까? 홀드의 뜻이라 있습니다. 홀드. 잡다 말고 멈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 stopped to smoke 하고 I stopped smoking은 전혀 정반대되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자, stop은 여기에서 뭐 같다라고 할 거냐면 stop은 누구 같은 녀석이다? 얘는 enjoy 쪽이다. 그러면 목적어로서 뭐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명사를 가진다는 얘기고 이두뜻 중에서 목적어란 말은 무엇을 이란 뜻으로 들어가는 거. 그걸 목적어로서. 그러면 이 중에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게 퀵일 때. 그러면 얘는 이 뜻일 때 뭐로 바꿔 쓸수 있고, 아이고, 이 뜻일 때 뭐로 바꿔 쓸수 있고, 퀵의 3단 변신, 퀵퀵퀵이니까. I quit smoking의 뜻은 난 담배를 끊는다. 란 뜻입니다. 얘는 it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stop을 보고 enjoy 같다 그래요. 목적어로서 동명사를 가진다. 그러면 I stopped to smoke는 to smoke to 앞에 뭘쓸수 있다? in order를 쓸수 있고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어요? why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 아빠가 차 타고 막 가다가 휴게소에 들린다 그랬지. 왜? to smoke 하기 위하여. 이동을 멈춘단 말이야. 가다가 잠깐 멈춘다. 왜 가다가 멈춰? 담배 한대 피기 위해서. 됐습니까?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stop을 like 같다, try 같다 이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얘는 왜, 그러니까 이 형태가 동사의 형태는 맞는데 지금 여기에 like 같으니 뭐 enjoy 같으니 아니면 뭐 try 같으니 want 같으니 하는 건 목적어로서 어떤 형태가 오는가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입니다.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enjoy? What do you try? 에 대한 대답들이야. Why가 아니야.
오케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Page number 50, 50쪽. 자, 의향 묻고 답하기. 의향 묻고 답하는 게 그러니까 뭐 좋으면 어떤 종류의 뭐를 너는 뭐 하고 싶냐, 뭐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고 싶냐, 뭐 어떤 종류의 영화를 보고 싶냐,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싶냐,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어떤 동어리는 뭐냐? 기본적이고, what kind of 명사 do you want to? 여기에 what kind of movies가 오면, do you want to see? 이런 게 오면 되겠죠. what kind of books가 왔다? 그러면, do you want to read가 오면 된다라는 패턴입니다. 패턴 영어예요, 패턴 영어. 그리고 여기서 kind의 뜻은 뭐다? 란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게, sort가 있단 말이죠. What sort of movies do you want to see? 됐습니까? sort가 종류란 뜻입니다. 뭐, 그 외에도 group 같은 것도 있고, what group of movies?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kind가 친절한이 아니고 종류란 뜻일 땐 sort나 group 같은, 뭐, group은 어떤 집단이란 뜻으로만 알고 있지 마시고요. 종류란 뜻으로 group도 있습니다. genre도 있고, genre. What genre of movies do you want to see? 그리고 여기에 셀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는 복수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셀수 있으면 복수. 뮤직 같은 경우에는 셀수 없기 때문에 what kind of music 이렇게 하겠죠. 어떤 종류의 음악을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뭐 do you like to listen to? 뭐 듣고 싶니? 오케이. 그래서 어떤 종류의 어떤 것을 뭐그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알면 책이면 읽고 싶니? 뭐 음식이면 먹고 싶니, 뭐 요리하고 싶니 이런 것들 할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뭐 나는 뭐뭐를 뭐뭐 I want to see an action movie 이렇게 할수 있겠죠. 됐습니까? I want to read fantasy novel. 나는 뭐그 판타지 소설을 읽어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해서 want가 뭐하고 똑같다? would like하고 똑같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like하고 would like는 다르다 했어요. would like는 want란 뜻이기 때문에 would like 뒤에는 want하고 똑같이 동사가 오고 싶으면 to do의 형태로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다. I would like to go. I would like to see an action movie.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대표 표현인 what kind of movies do you want to see를 했고요. 거기에서 비슷한 표현들. Do you want to see an action movie?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액션 영화 보고 싶어? 또는 Would you like to read a fantasy novel? 할 수도 있겠죠.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막연하게 물으기 때문에 What do you want to do? 할 수도 있고요. 또는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걸 그냥 다르게 쓴 거야. Would like하고 want하고 같다 했으니까 What do you want? What would you like? 똑같이 What do you want의 뜻이다. 됐습니까? 여기서 중요 표현 What kind of 뒤에 스포츠 셀수 있으니까 복수형이죠. What kind of sports do you like?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좋아하니? 여기에다가 적절한 명사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뭐 어떤 종류의 무엇을 뭐 하니입니다. 뭐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여기에 이거랑 이거랑 정상적으로는 안 어울리지만 저 상대방의 표정이 어때 보인다?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이라고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했어. 그렇죠. 배고파 보이니까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당연히 애가 뭔가 먹고 싶다고 할것 같으니까 do you want to eat something? Would you like to eat something? Would you like to eat이 뭐하고 똑같다고요? Do you want to eat 하고 똑같다고요. Do you want to eat? Would you like to eat?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대답한 거 I want to go fishing. 뭐 What do you want to do겠죠. 뭐 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do? I want to go fishing. Go doing 하면 뭐 하러 가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go shopping 이런 것들 go doing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I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I'd like는 뭐 해주는 말이다. 그렇죠. would like의 줄임말이다. I'd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I had의 줄임말일 수도 있고요. I would의 줄임말일 수도 있습니다. had의 줄임말이라면 뒤에 PP형이 와서 had 플러스 PP라는 대과거 형태일 거예요. 현재 완료 말고 과거 완료라고 곧 배우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what kind of house is 원래대로 하면 houses 이게 뭐이 경우에 houses 해도 되고 house 해도 됩니다. 뭐큰 차이 없어.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한 가지 집일 테니까.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얘 뭐에 있네? 살아 있네. 됐습니까? 자, 우리말 해석하면 어떤 종류의 집에서 너는 살고 싶니?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없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왜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커다란 집에 살고 싶다는 I live a large house가 아니고 I live in a large house죠. 그러니까 얘 빼먹지 마세요. 됐습니까? 이거는 뭐 살아있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문법 생각납니까?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하면 틀린다 했죠. on sit a chair, sit on a chair, on a chair 함께 놀 친구, a friend, to play with 됐습니까? 살아있네. 왜냐하면 play a friend가 아니고 play with a friend니까 live a house가 아니고 live in a house니까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치사를 잘 빼트려 먹는 경우가 있는데 대답을 만들어보면 대답을 생각해보면 전치사가 당연히 있어줘야 된다는 거 여기에 I want to live in a cave house라고 나오고 있죠. 난 동굴집에 살고 싶어. 동굴집? 꼼꼼할 텐데 어떤 점이 좋을까? 케이브 하우스는 시원해요. 어? 그렇죠.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한겨울에도 따뜻하죠. 온도 변화가 적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담그고 나서 땅에다 묻어놓는 이유가 김치가 온도 변화가 막 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 좋은 맛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놓는 경우도 있었죠. 여러분들은 본 적은 있나요? 땅에 묻어놓은 거 본 적 없죠? 네. 저도 없어요. 이렇게 온 옛날 사람 쳐다보듯이 하지 마시고요. What kind of music? 나왔습니다. 오케이, 풀어보시고요. 나 위치 묻고 답하기. 자, 위치 묻고 답하기 초등학교 때도 배워온 거야. 가장 기본 되는 거 Where is it? 하고 여기에다가 뭐 the store, 뭐 the bookstore, 뭐 the drugstore 이런 식으로 Where the post office? 하면 됩니다. 자 이게 1학년 아주 어릴 때 배운 거고요. 이제 이거 말고 같은 표현 어떻게 하냐 Where can I find를 쓰겠대. Where can I find 뭐 여기까지 해석하면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고 여기에다가 뭐 The bookst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는 뭐 A bookstore 해도 상관없겠고요. 당연히 북스토어가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할 때는 더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겠는데 혹시 하나 있으면 어디서 어디에 있나요 할 때는 어를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거 어딨지 할 땐 더를 쓸 거고요. 서점이 이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자체도 모르겠는데 혹시 있습니까? 어디에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 할 때는 그럴 때는 어를 씁니다. 그게 어와 더의 차이점이라고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명사를 여기다 어쨌든 장소를 나타내는 어떤 명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how, where can I find 했으니까 you can find it 한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을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어느 뭐 the street 였더라 the street 그렇죠. On the stree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n the 문장 street 하면 문장로에서 넌 찾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전치사 뭘 쓴다 뭐 어떤 도로 할 때 On the street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at이나 in이나 on 중에 뭐 어떤 전치사를 써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됐습니까? 구미에서 in 구미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잠깐 생각 이 녀석들의 차이점을 뭐 일단 그림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at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느낌이다?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느낌 됐습니까? 이런 느낌일 때 at 쓴다 했고요. on은 여러분들이 뭐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같은 거 펼쳐서 뭘 검색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데려다보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느 도로에 할 때 on 쓴다 했는데 도로가 보면 어떤 느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어떤 위치가 이렇게 어떤 도로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렇대. 이런 느낌으로 어느 도로에 할 때 on을 쓰고요. in은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좀 뭐 이게 뭐 칼로 두부 쓰듯이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넓은 장소고 어디서 어디까지 작은 좁은 장소다 이런 건 없지만 대충 뭐 in the town이라든지 in the village, in the country, in the city, 뭐 in 구미 이럴 때 일단 좀 넓은 느낌일 때 in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낌은 어떤 느낌 속에 있을 때, 어떤 3차원 공간 속에 들어 있을 때, 인더박스죠. 인더박스, 박스 조그만데 왜 인더박스지? 둘러싸여 있는 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in이라는 전치사를, 그런 느낌일 때 in을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전치사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in, on, at, on, in에 대해서 느낌적인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몇 층에가 주로 나오네요. 그렇죠. 몇 층도 마찬가지, 어떤 층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어떤 뭐 여기가 2층이다, 2층 위에 어떤 장소 위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뭐 the second floor 이런 식으로 합니다. on the second floor, on the first floor 라는 전치사 뭘 사용한다? on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외에 어차피 여기에 위치를 얘기하니까 다양한 전치사들이 필요한데요. 뭐 우리가 앞에서 봤죠. 뭐뭐 옆에, next to, by, beside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in front of죠. in front of 뭐뭐의 앞에니까 같은 말은, 그건 반대말이고요. before 됐습니까? in front of. before는 보통 시간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장소에 쓸 수도 있습니다. 앞서서, 뭐뭐 앞에. in front of the 뭐 post office, 뭐 우체국 앞에. behind 뭐뭐의 뒤에니까 뭐 많이는 안 쓰이지만 그래도 사용 가능한 건 뭐겠다? after가 가능하겠죠. behind the building. 그다음에 across from은 어떤 느낌이 되냐? 도로를 확대해서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UP English Institution is across from the 한누리 2단지 하면 되겠죠. 그렇죠? 길 건너편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across from은 건너편에 라는 뜻이다. 자, 그래서 cross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 있죠. cross의 뜻은 건너다. 건너, 그 십자가라는 뜻도 있고요. 건너다라는 동사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cross는 전치사고요. cross는 동사나 십자가라는 명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etween A and B죠. 뭐뭐 A와 둘 사이에 할 때만 between 쓴다 했고, 셋 이상 사이에 할 때는 뭐 쓴다 했더라? among 쓴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보통 among을 쓸 일은 잘 없어요. 위치를 얘기할 때 뭐 어떤 건물과 어떤 건물 사이에 이렇게 알려주지, 뭐 여러 개 사이에 그렇게 애매하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가르쳐줄 때는 뭐 among을 쓸 일은 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요 표현, 자 일단 길 묻는 게 세 개가 있네요. Where can I find backpacks? 그러니까 뭐 여기에 어떤 명사를 집어넣으면 된다 했죠. 배낭 어디 있을까요?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어요? Where can I find them?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the customer center, where is it이죠. 그거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customer center? customer의 뜻은 그러면 뭐? 손님, 고객이죠. 됐습니까? 자, 알아두시고요. Where is the customer center? 그 다음에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알고 물어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가 붙어 있습니까? 더가 붙어 있죠. 네, 관로하네. 관로하면 빼도 된다는 얘기인데 빼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분명히 고객센터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 있어요? 이 때문에 더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거 밑에 보면 Is there a drugstore 하고 있죠. Is there a drugstore? drugstore는 약국이고요. 여기는 분명히 뭐가 붙어 있다? 어가 붙어 있죠. there 플러스 be 동사는 더가 붙는 명사의 존재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말로만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there is, there are가 무슨 얘기할 때 쓰는 거고, 뭐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을 몇 번째로 알게 됐을 때 쓰는 거야? 처음 알게 됐을 때만 쓰는 거야. 됐습니까? 처음 알게 됐을 때, 뭐 내 네 방에 대해서 설명해 줘 그랬을 때, 나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물어봐. 얘한테, 야, 네 방에, 네 방을 좀 묘사해줘. 이렇게 써. 그러면 뭐 침대 있고요, 책상 있고요, 뭐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벽에는 뭐 BTS 포스터가 붙어 있고 뭐 그래요.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나는 얘 방에 뭐가 있다는 걸 처음 듣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계속해서 나한테 뭐라, there is a bed, there is, there아, 이걸 써서 설명합니다. 자기는 알고 있지만 얘는 처음 알게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is 자체는 뭔가 처음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처음 알려줄 때. 그래서 is there a drugstore는 이 사람이 in this mall에 drugstore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 됐습니까?
근데 혹시 있으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느낌이 조금 다르다. 느낌이 조금 다르다. Is there a drugstore? 뭐 혹시 약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으면 어디 있을까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답. You can find, 뭐 여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You can find backpacks on the fifth floor. 5층에 가면 backpacks 있어요.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뭐 Where is the customer center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까요? Where is the customer center 했더니 The customer center is on the first floor across from the main gate. 그래서 main gate 건너편에 1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친절한 방법이겠죠. 그냥 몇 층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몇 층인지 얘기해 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한 다음에 거기다 적절한 전치사를 붙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 뭐 옆에 이랬다 그러면 옆에 볼 거고 뭐 in front of 하면 앞에 볼 거고 behind 하면 뒤에 가볼 거고 across from 하면 건너편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곳 건너편을 보겠죠. 그래서 예문으로 나오는 거 Excuse me, where can I find man's hat? 그렇죠. 실례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man's hat를 여기에 man's도 잘 보세요. 오케이. 이렇게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남성용이란 뜻으로 복수형에다가 소유격 써야 돼요. 남성용 모자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You can find man's hat on the first floor. 1층에 가시면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는 man's hat 대신 왔죠. man's hats are next to the elevator. 됐습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찾아가겠죠. 몇 층 가서 어떤 거 쉽게 찾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 찾아본 다음에 옆에 보겠죠. Thank you. 자, 여기서 선생님이 excuse me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누가 뭐라 그랬는데 잘 못 들었을 때 누가 야 뭐 이거 뭐야 했는데 하면서 안 들리게 얘기했어. 그럴 때 다시 말해주세요 라는 뜻으로 뭘 쓸 수 있습니까? Excuse me 를 쓸 수가 있죠. 됐습니까? 지금 뭐 여기에 물음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Excuse me 는 무슨 뜻이다? 실례합니다 이 뜻이고요. Excuse me 는 무슨 뜻이다? 뭐라고? 다시 말해줘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음표가 있냐 없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에 제가 시험 문제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다음 대화 중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1, 2, 3, 4, 5 했는데 애들이 다 틀렸어. 알고 봤더니 Excuse me에다가 마침표나 쉼표 안 하고 물음표 해놨더라고. 여기다 물음표 하면 뭐라고요? 어디에 남성용 모자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남성용 모자 어디 있습니까? 아니고 실례합니다가 당연히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사기꾼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독한 놈이에요 이런 놈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 잘 봐야 뭐 다 알고 있겠지만 기본 표현인 where can I find 뒤에는 그냥 find가 전치사 필요 없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사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층이니까 뭐더 first on the first floor. 그 다음에 next to 뭐야 넌 저리가 next to 라든지 뭐 behind 라든지 across from 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크게 난이도가 있는 대화 파트는 아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뭐하고 뭐 종류 물어보는 거 하고요. 됐습니까? 종류 묻기와 그 다음에 위치 묻기 대화들 실제 practical 실제적인 대화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외워 오셨죠? 오케이. 역시 지민이는 왜 땅만 보고 있어? 네. 다 외웠어? 적당히. 오케이. 조금. 녹음이 또 안 돼요. 녹음이 또 안 되더라. 제가 녹음했었는데 자꾸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녹음이 계속 지지직거려요. 아, 빡쳤겠네. 집 던져. 지난 안 던졌습니까? 와, 저 성깔 있네. 지인도 몰랐는데. 승빈이는 뭐 고개만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했으니까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 했긴 했다. 지민 초큼 했고 너는 아 초큼이 아니지 적당히 했고 너는
초큼 하셨어요? 초큼? 그러셨군요. 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버릴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Listen and speak one이고요. 종류 묻거나 위치 묻고 답하는 건데 이제 순서대로 했으니까 종류 묻는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boy와 girl이 대화하니까 둘이 친구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boy가 뭐라 그래요? Hey, look at this house in the picture. It looks like a big shoe 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 요 부분 얘기하겠고 요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Look at this house. 그 다음에 뭐 look at도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뭐 돌보다는 뭐겠냐. 그렇죠? 찾아보다는 뭐겠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처럼 보이다는 뭐겠냐 뭐 이런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 굳이 칠할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여기는 look at인데 여기는 look like네. 됐습니까? 우쭈쭈쭈. 됐습니까? A big house. 아, big shoe. 이대나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면 될지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뭔가를 보고 있고 그 속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뭐 커다란 신발이 있는 거죠? 사진 속에? 아니요. 안 속네. 커다란 신발이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안 속네. 똑똑한데. 됐습니까? 오케이, 보이가 그랬어요. 거리 뭐라 그래요? It's very unique, but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유니크란 단어 나왔어요. 그쵸? 뭐, very에 대해서, very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도 하겠죠. 됐습니까? 뭐, so냐, such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ut이 나왔어요. but. 이런 뭐 end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 덜 써도 되는데 but이 나오면 그 뒤에 앞에 it's very unique 뭐 positive한 얘기했어? negative한 얘기했어? positive한 얘기했죠. positive 긍정적인 됐습니까? 긍정적인 negative 부정적인 it's very unique 긍정적인 얘기를 앞에 있는데 그 뒤에 but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뒤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end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말이 이상하겠죠. 됐습니까? 다음 중 어색한 부분 고르세요. 놓고 여기다 end 넣어놓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안 속아야 되겠죠. 됐습니까?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했고요. 그랬더니 일단 뭐 나머지는 뭐 특별히 뭐 이거 to live 이거 뭐 내쭉 뭐냐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되죠 이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가 뭐라 그래요? What kind of a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그렇죠. 패턴 영어죠. What kind of a house? House니까 house에 우리가 뭐 뒤에 it이겠습니까?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it이겠습니까? 아니죠. We도 아닐 거고.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거 바로 뭐? In 살아 있네. 됐습니까?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뭐 do you wan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만나본 적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well 뭐 이제 생각하는 느낌이 되죠. 뭐 이런 뜻이죠. I want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irplane shaped 나왔으니까 그쵸? 아까는 뭐 저 앞에서 단어할 때 원뿔 모양? cone shaped, 뭐 star shaped, airplane shaped.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근데 airplane shaped house가 집은 집인데 어떤 집이죠? 비행기 모양 집. 근데 그렇죠. 어때 보이는 집인 거죠? 집은 집인데 어떤 집? 비행기처럼 보이는 집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 지금 선생님 뭐 하고 있냐?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집이죠. 집은 집인데 어떤 집? 비행기처럼 보이는 집이죠. 비행기처럼 보인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보이는 하면 되겠네. 그렇죠? 맞죠? 바꿔 쓸 수 에어플레인 쉐이프드 하우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 라는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자, 먼저 돋보기로 들여다보기. 자, look at은 쳐다보다고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니까 이거 안 헷갈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is house in the picture 요 사이에 뭔 일이 났더라? 위치 is죠. 됐습니까? Hey, look at this house which is in the picture.
그래서 이 집은 이 집인데 어떤 집? 이 그림 속에, 이 사진 속에 있는 집을 봐라. 그래서 뭐는 뭐 할 수 있다? 뭐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안 되지만 뒤에 비동사가 온 경우에 한정해서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Look at this house and it is in the picture. 됐습니까? 오케이, 뭐처럼 보인다? Looks like a big hous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아, big house에 자꾸 big sho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Does it look like? 살아있네. Like 빼먹지 마세요. What does it look like? 뭐 같이 생겼니? Big shoe처럼 생겼어. Oh, the house is very unique. The house is so unique. 근데 search를 쓰고 싶으면 it's such a unique house 이래야 되겠죠. search는 방금 얘기했듯이 명사가 있어야지만 쓸 수 있으니까 it's such a unique house. 됐습니까? It's very unique. It's so unique. It's such a unique house. 됐습니까? It's such a unique house. 만약에 it's so unique that it's so unique that it's so unique that I want to live in the house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럼 내가 선생님이 이 문장의 뜻을 뭐로 바꿔버린 거야? It's so unique. 그것이 어떻다? 매우 독특하다. 그래서 나는 그 속에 살고 싶다가 된 거죠. 무슨 구문? 소대 구문이죠. 근데 그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벗이 온 거죠. 그러나 매우 독특하다라고 포지티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근데 벗이 왔으니까 뒤에는 부정적이죠. 안 살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신발 속에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 어디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신발 속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왠지 냄새가 날 것 같고 뭐 그런 모양이죠. 발꼬랑내 날 것 같고. 됐습니까? 오케이. 진짜 이런 집이 어디 있을까? 교과서에 나오지 않나요? 교과서에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도 각자도 뭐 보이 같을 수도 있고, 아, 보이는 살고 싶다 얘기한 적은 없네요. 어쨌든 걸 같을 수도 있고 걸 같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난 저기 살아보고 싶어 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안 살고 싶다고 했으니까 보이가 아니다 할까 이거 묻는 거죠. 취향 묻는 거.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Do you wan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그 would you like to live in? 그렇죠. Would you like, what kind of house would you like to live in? 됐습니까? Do you want to live in? 됐습니까? Would you like to live in? In 빼먹지 마시고요. Well, I want to live. I'd like to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 비행기처럼 비행기 모양의 집에서 살고 싶어. 자, 그러면 여기에 on airplane shaped house 대신 쓸 수 있는 건 live in a house. house는 house인데 어떤 which is 뭐 is 해도 되고 which is airplane shaped. okay. which is airplane shape도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건 그렇죠. which looks 이거 looks like an airplane. 됐습니까? a house which looks like an airplane. 됐습니까? airplane shaped house의 영영풀이는 a house which looks like an airplane. 비행기처럼 생긴 집. 됐습니까? 그래서 얘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형태 주의하셔야죠. 됐습니까? 여기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았고요. 내용 파악. 그래서 뭐 일단 둘이 같이 어떤 픽처를 보고 있고 픽처 속에 뭐가 있는데 슈가 있다, 하우스가 있다, 하우스가 있는데 하우스가 멋같이 생겼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보이면 이것도 이걸 응용하면 it is a shoe shaped house죠. 됐습니까? It's a shoe shaped house. 됐습니까? 신발 모양의 집이네. It's a shoe shaped house. 됐습니까? It looks like a big shoe. 아, big까지 넣어야 되겠네. 미안합니다. It's a big shoe shaped. It's a big shoe shaped house. 큰 신발 모양의 집이네. Oh,
The big shoe shaped house is very unique, but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딱 이제 사진 속에 뭐 이거 이 대화를 읽고 나서 사실인 거고 아닌 거 골랐을 때 사진 속에 신발이 있다 이딴 건 아닌 거예요. 신발 모양의 집이 있다. 그래서 여자애는 저 이 집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들죠. 독특한 건 좋은데. 그러니까 뭐 it's very nice 이런 얘기 안 했잖아. 그쵸? 그냥 독특하네. 독특은 한데 내 취향은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what kind of 했더니 여자애는 어디 살고 싶다? airplane shaped house에 살고 싶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1이고요. 시작이 보이가 했더라, 여자가 거리 했더라. 보이가 먼저 운을 떼줘. 헤이! 이러면서 봐라! 뭐를 봐라? 픽처 보라 했어? 하우스 보라 했어? 픽처 하우스 보라 했죠. 하우스는 하우스인데 어떤 하우스? 네. 그림 속에, 사진 속에 있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무엇같이 생긴 집이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커다란 신발. 그래서 Hey, look at the house in this picture. It's like a big shoe. It looks like a big shoe.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여자애가 반응이 어때? 긍정적인 얘기와 but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 뭐라 그러냐? It's very unique, but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됐습니까? I don't want to live in a shoe. 됐습니까? 그러면 보이의 다음 반응은 뭐예요? 바로 그렇죠. 취향 묻는 거, 종류 묻는 거죠. 됐습니까? 살아있네. 빠뜨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hat kind of a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What kind of house do you 빼먹지 말라니까. 됐습니까? What kind of house do you want to live in? 됐습니까? 그랬더니 생각 좀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어디 어디에서 뭐 비행기 모양 집에 살고 싶다. 그래서 생각 좀 하면 Well, 나는 살고 싶어. I want to live 어디에서? Plane shaped house. Live in an airplane shaped house에 살고 싶어. 됐습니까? 이렇게 대화 하나 마무리 되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자, 이게 종류 묻는 거였다면 excuse me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엔 뭐? 위치 묻는 거죠. 오케이, man과 woman, 어른 남성과 어른 여성에 대화합니다. 남자가 길 찾고 있습니다. 여자가 길 찾는 거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Excuse me, is there a restaurant? 읽어볼까요? 남자가 뭐라 한다? Excuse me, a restaurant in this mall? 됐습니까? 그랬더니 woman이 yes,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둘이 섞어놨죠, 이번은 가만 보니까. 그쵸? 위치 묻는 것과 취향 묻는 거. 됐습니까? 그랬더니 man이 뭐래요? I'd like Chinese food. 짜장면 먹고 싶대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woman이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on the 5th floor. 됐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thank you. 보니까 모래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모래 크기가 작으니까 그냥 몇 층에 있다고 알려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뭘 넣어볼까? 엘리베이터 건너편에를 넣어보면 Across from the elevator 하면 되겠죠.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on the 5th floor. 쉼표 Across from the elevator. Thank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쵸? 뭐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딨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랬더니 뭐 있다 그랬죠. Yes 뒤에 생략된 말 보이시죠? 그 다음에 what kind of food 했고요. Would you like to 여기다가 would you like 뒤에다가 뭘 더 넣는다면 뭘 더 넣을 수 있을까? 됐습니까?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보이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해 드렸죠? 됐습니까? 뭐 굳이 얘기 안 하고 되겠죠. I'd like 뒤에다가 뭘 넣는다면 뭘 더 넣을 수 있을까? 두 단어 더 넣으면 되겠죠? 한 단어인가? 두 단어인가?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hinese는 의미가 원래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세 가지죠. 그렇죠? 셋 중에 뭔지. 됐습니까? 이 셋을 다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셋 중에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on the 5th floor. 뭐 great 이런 거 들어가고 보니까
어떻다? 규모가 좀 큰 모양이죠. 그렇죠. 그냥 이제 여기 규모가 큰 이란 뜻으로 쓰인 거죠. 규모가 큰. 됐습니까? 뭐 동네 짜장면집 이런 것보다는 좀 큰 거. 됐습니까? 좀 들어가면 왠지 좀 뭐 블링블링하고 사람들 파오차이 입고 뭐 서빙하고 있고 뭐 그런 데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김치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파오즈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매하고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파오즈야 그게? 됐습니까?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헤이, 우리나라 김치를 자꾸 뭐라 그래갖고 지네 거라 그러고 파우즈라 그래갖고 요새 한 모씨도 뭐 거기에 걸렸고요. 한 모씨요? 응, 함소원씨 누군지 모른다. 아네 맞아. 네, 다 주작이라 그랬고 그럼 유튜브 방송에서 뭐 방송하는데 김치 좀 주세요 이랬는데 파우즈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됐습니까? 헤이, 그런 것들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대어리즈를 사용해서 뭐 이런 거 정도는 뭐 다 1학년 때 다 다뤘던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excuse me 하면 안 되고요. 하나씩 들여다보기. 그래서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Where can I find a restaurant in this mall? 그렇죠. Where can I find a restaurant in this mall? 이 몰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Where is a restaurant in this mall? 할 수도 있겠죠. 식당 어디 있니? 됐습니까? 근데 Where is a restaurant? 이러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야! 식당 어디 있어!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안 씁니다. Where can I find? 이런 게 조금 더 또는 Is there a restaurant? 이런 게 조금 더 polite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es 뒤에 뭐가 생겼다? yes 그렇죠. yes there is a restaurant. yes there is가 생겼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yes there is 있어요. yes there is a restaura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종류 묻고 있으니까 what kind of food고요.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do you want죠.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뒤에 would you like 뒤에 do you want 뒤에 to eat 됐습니까? to have 이렇게 생겼죠.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to have? Would you like to eat? 어떤 종류의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I'd like 뒤에 굳이 넣는다면 I'd like to eat. Eating 된다 안 된다? 오케이. Like인데 당연히 되겠죠. 그쵸? 당연히 안 되죠. 일로 와. 뭐 돼? 되긴 돼. 돼. 코딱까리 가네. Would like 몇 번 얘기했어? Want라니까. 어? 요런거 그냥 살짝 무시입니까? 이런거? 어? 있으나 없으나 뭐 별 티도 안나는데 뭐 무시입니까? I would like, I want to eat Chinese food. I'd like to eat Chinese food. 그래서 Chinese의 세 가지의 뜻은 하나씩 해볼까? 뭐가 있고? 중국인 있고? 정신 차리세요. Chinese의 세 가지의 뜻은 중국인이 있고? 어? 뭐래 중국 뭐 다음에 그러면 또 중국의 중국의가 있고 중국어가 있죠. 사실 왜 이렇게 없냐고. 중국인, 중국어, 중국의 중에서 여기서는 뭐 그렇죠. 중국의 음식, 중국 음식. I like to eat Chinese food. 됐습니까? American 비교해서 아메리칸 몇 가지 뜻? 세 가지 뜻이죠? 뭐하고 뭐하고 뭐? 미국의, 미국인, 미국어 세 가지 뜻이 있죠? 아니야 두 가지 세 가지 아니야? 미국어, 미국인 한 가지 한 가지 뜻이다 어 미국어 밖에 없다 미국어는 아니다 이 세상에 미국어가 어딨어 아 맞네 얘는 그래서 뭐? 두 가지 미국의, 미국인 됐습니까? English죠. 내가 이거 처음 얘기하냐?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면 프렌치는 몇 가지 뜻이겠어? 프렌치는 세 가지. 그렇죠. German은 세 가지. 세 가지 독일어 있으니까. Italian 세 가지 이탈리아어 있으니까. Spanish 세 가지. 스페인어 있으니까. Japanese 일본어 있으니까 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re is 뭐 바꿔 쓸 수 있는 건 you can there is 대신 쓸 수 있는 거 you can find a great Chinese restaurant on the fifth floor. 됐습니까? You can find a great Chinese restaurant on the fifth floor across from the elevator. on 주의하시라 했습니다. 지금은 there is 있다 표현 썼고요. 상대방이 이 남자는 a great Chinese restaurant가 있다는 사실을 몇 번째로 알게 된 거다? 처음으로 알게 된 거다. 그래서 a가 들어가 있죠.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내용 파악 됐습니까? 음식점을 찾는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남자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몰에 아무래도 처음 와본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뭘 찾고 있다? 식당 찾고 있고. 식당 찾고. 중국 음식점 찾는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식당 찾고 있고. 여자가 취향을 물어봤죠. 그렇죠. 그랬더니 뭘 먹고 싶다? 중국 음식 먹고 싶고. 몇 층 가면 중국 식당 있다? 5층에 식당이 있다.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man이었어, woman이었어? man이 다짜고짜 물으면 안 되고. 그래서 뭐라고 하죠? excuse me 하죠. 오케이, 이걸 넘겨버렸네. 됐습니까? excuse me, 있나요? is there a restaurant in this mall? 됐습니까? mall은 어떤 3차원적인 공간, 건물의 느낌이죠. 그래서 뭐 this mall? in this mall. at도 아니고 on도 아니고 in이죠. 당연히 당연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장 뭘 물어보느냐 하면은요, 그렇죠, 취향부터 물어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식당은 당연히 있고 종류도 다 많으니까. 됐습니까? 아, 식당 많은데 어떤 거 먹고 싶냐라고 여자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yes, what kind of food do you want? 또는 would you like to eat? 됐습니까? Would you like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to eat? 됐습니까? 그랬더니 I'd like Chinese food. I'd like Chinese food. 됐습니까? I'd like Chinese food. I'd like to eat. To eat. I'd like to eat Chinese f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there is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냥 식당 아니고 좀 규모가 크니까 그렇게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있어요. There is a great Chinese restaurant. 어디에? Fifth floor. On the fifth floor. 자,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숫자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네. 가만 보니까 이 또 의외로 모르고 있는 놈.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숫자 표현 모르는 거 있으면 써두세요, 이 똥꽝 아이들아. 자, 웬만한 건 아시죠? 첫 번째는 first고, 두 번째는 second고, third고, fourth고, fifth고, 그 다음에 sixth고, 7th고, 8th고, 8th 스펠링 주의해야 될 게 E-I-G-H-T가 원래 모습이죠. 벌써 T로 끝났으니까 H만 쓰시고요. 자, 그래서 9는 9이니까 9번째 9th 하면 되겠죠? 와우, 어떻게 알았지? 오케이, 9th 잘 아네. 그 다음에 10th, 그 다음에 10th는 쉽고, 그 다음에 11th, 그 다음에 12번째는 12가 12니까 12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써두면 되겠네. 그러면 12th, 12번째. 오, 이거랑 비슷한 일이 어디서도 일어났는데? 이 지금 방금 일어난 변화, 이거랑 비슷한 일이 어디서도 앞에 이미 한번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5가 뭐죠? 5죠? 그렇죠. 다섯 번째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VE가 F가 되고 있고 S 되고 있죠. 똑같은 일이 일어났네. V는 FT 합니다. 됐습니까? V는 FT로 바꿉니다. 그래서 12도 마찬가지 FT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뭐 있나? 뭐 13th. 뭐 나머지는 TIN 붙으니까 TIN만 붙이면 되고.
뭐 요정도 중에서 몰랐던 거 있으면 9th 여러분 알고 계시네요. 9th 잘 알고 계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넌 왜 안 사라지고 버티니? 오케이.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고맙다 그러겠죠. 마지막으로. 네, 땡큐. 아, 땡큐 뒤에다가 뭐 하나 넣어 보자. 땡큐 for 어, 나한테 말해줘서 고맙다 하면 되잖아. 뭐 충고까지는 아니고 알려줘서 고맙다, 말해줘서 고맙다. Thank you for telling me. 됐습니까? Thank you for telling me.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고마움을 표시할 때 thank you 뒤에 for를 쓸 수 있다 했죠? 근데 for가 더 치사니까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눈을 마주치면 어제 몇 시에 잤는지 대충 좀 알 것 같아. 왜? 취미 어제 일찍 자고 뭐 그치? 했잖아 그치? 어제 뭐 해봐야 한 3시 정도밖에 또 됐어? 눈도 봤자? 그쵸? 됐습니까? 자, what kind of food would you like to eat? 이런 거 했고요. 뭐 특별한 거 없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to 종류와 위치 묻기. Excuse me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실례 안 됩니다. 길 모르죠. 됐습니까?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뭐라고요? Women's shoes. 됐습니까? 그러면 뭐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Excuse me? 하면 절대로 안 돼. 뭐, 예, 물음표 붙이면 Excuse me? 뭐라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Excuse me. Excuse me. Pardon me. Pardon me. 이런 것도 pardon me, 실례합니다. 오케이. 뭐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pardon me. 이것도 가능합니다. Pardon me, excuse me. 그러니까 원래 뜻은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 뜻입니다. 영어스럽게 그대로 해석하면 excuse, 용서하다 이런 뜻이니까. 됐습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좀 제가 좀 방해 좀 잠깐 할게요 이런 느낌. 됐습니까?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거 진짜 한 끗 차이인데 이딴 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항상 복수형으로 남성용, 여성용이라는 표현 한다는 거. Women's가 아니고 women's. 그래서 길 알려주고 있습니다. You can find them. 여러분들이 you can find it 이라고 써있으면 대본에 틀린 거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You can find him. 그 다음에 뭐 the second floor? Second floor. 그 다음에 여기도 it is 써있으면 대본에 틀린 거 알아줘야 돼요. 됐습니까? It is 절대 올 수 없어. They are on the, they are next to the elevator. 그러니까 친절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생략해도 사실은 되죠. 그래서 they are 생략해버리고 여기 마침표 대신에 쉼표하고 그렇죠.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next to the elevator.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Okay, thank you for helping me. 뭐, thank you for telling me. 이런 거 있죠.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말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Thank you for helping me. You're welcome. 자, you're welcome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잖아. 그치? 그치? 네. 그럼 배틀 붙으면 되겠죠. 싫어요? You're welcome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아유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유 아무것도 아닌데요. 에? 괜찮아요. 뭐 맞든 틀리든 말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뭐라 그랬는데 못 들었어. 오 그렇죠.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 말고도 배웠을 텐데. 근데 자 먼저 돋보기로 들여다보기고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것들 excuse me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pardon me,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Is there a women's shoes?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겠죠. Is there are a women's 오 그렇지
이게 잘못됐다는 거 눈치챘죠. 그렇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어. Are there women's shoe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슈즈인데요. 뭐? 북스입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Are there women's shoes?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그 다음에 또 이거 어디 있어? Where로 시작해서 물을 수 있잖아. 그래서 Where is? Where 안 속네 이제는. Where are women's shoes? 됐습니까? Where are women's shoes? Are there women's shoes?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됐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성용 신발 있나요? Are there women's shoes? 여성용 신발 어디 있어요? Where are women's shoes?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it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re there 라고 같은 말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야. You can find it 하면 절대로 안 돼. You can find women's shoes. 어디에서? On the second floor. 위치를 2층이고 어디 옆에 있다? They are next to the elevator. Elevator 옆에 있다. 당연히 여기에 it 하면 당연히 틀린 거 발견해야 돼. Women's shoes are야. 영어는 쓸데없는 거 따진다니까요. 수와 시제. 됐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얘들은 거기에 미쳐있다. 매니아야, 매니아. 수와 시제 매니아들이야. 이해가 안 돼.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Thank you for helping me. 됐습니까? 다음에 You're welcome. 천만에요. 라는 뜻이죠. 도움을 준 사람이 할 말이야.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할 말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천만에요. 라는 뜻이니까. 아까 전에 지민이가 얘기했던 뭐. 저 같은 말은 No problem. 아유, 뭐, 아무, 뭐, 문제거리도 아닌데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단 말 안 해도 돼요.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예? 처음입니까? Mention이 말하다란 뜻입니다. Don't mention it. 배웠어요? 1학년 때 교과서에서 다 나왔어요. 이제 코로나 시제라서 You're welcome 정도만 했겠지. 원래 정식으로 수업했으면 와, 딱 맞아야 됐다. Don't mention it. 그 다음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래도 되잖아. That's okay? No. That's nothing. 아무것도 아닌걸요 뭐. That's nothing. No problem. Don't mention it. You're welcome. 더 있어요? 뭐 물론 더 있습니다. 요 정도 일단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특히 don't mention it 또 알아두세요. 갑자기 땡큐라 그랬는데 뭐 don't 하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러는 것 같으니까 도대체 뭘 하지 말라는 거지? 아,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고맙단 말 안 하셔도 돼요. Don't mention it.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로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숲을 볼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women's shoes를 찾는 사람은 women이다, man이다? women. 아, 미안합니다. woman. 됐습니까? 여자가 여성용 신발 찾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더라? 몇 층에? 2층이고 또 엘리베이터 옆에. 됐습니까? 뭐 별 거 없네요 진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신발 찾는 사람 맨 워먼. 그래서 워먼이 말 시작합니다. 일단 excuse me.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Find women's shoes. Excuse me. Where can I find women's shoes? 됐습니까? 그랬더니 You can find 뱀. 됐습니까? 몇 층이었더라? 2층. 어디 옆에 있었더라? 그 옆에. They are였어? It is였어? They are. 됐습니까? 그래서 You can find them on the second floor. They are to the elevator. They are next to the elevator. 됐습니까? 여기에 뭐 이런 것들 주의 드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on the second floor도 알고 계실 거고요 아마도. 오케이. 그랬더니 뭐 고맙습니다. You're welcome으로 끝납니다. Thank you. You're welcome. 아주 전형적인 마무리죠. Thank you. You're welcom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파트. Can I help you?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거라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뭐 뻔하죠. 그리고 똑같은 표현 중에서 주어를, 지금은 주어가 I죠. 근데 주어를 you로 해서 똑같은 표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됐습니까? 오케이, 생각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Can I help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woman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man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 됐습니까? Okay. I'm looking for watches. Where can I find them?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뭐뭐를 쳐다보다, 뭐뭐를 look at, 뭣같이 보인다, 뭐뭐를 찾다, look for. 됐습니까? Okay, I'm looking for watches. 왜 I am finding은 왜 안 될지 얘기해 주세요. I'm finding watches는 왜 안 되는지. Find도 찾다고 look for도 찾다잖아. 그치? I am finding watches는 왜 안 될까? 됐습니까? I'm finding watches는 왜 안 될까? 그 다음에 where can I find it은 왜 안 될까? 됐습니까? Where can I find it은 왜 안 되고 왜 them을 해야 되냐? 아, 뭐 입이 근질근질 하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ey are on the third floor 하고 있죠. 여기에 왜 it is가 왜 안 되느냐? 말하고 싶으면 좋겠죠. 오케이. 아닙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다가 쉼표가 아니고 마침표였다면 여기다 뭘 써야 될까? 됐습니까? Next to the restroo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왜 restroom이 아니고 왜 bathroom이 아니고 왜 restroom일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to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Thank you for helping me, telling me. 뭐 이런 얘기는 아까 드렸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돋보기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I help you?의 뜻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니까 일단 I를 그대로 써서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3종 세트. 됐습니까? May I, can I, could I? May I, could I 시리즈가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갈 거야 아직. 됐습니까? 요거랑 같은 표현으로서 마침표, 마침표로 온점으로 끝내고 싶다 그러면 let me help you. 마침표 you 하면 안 되죠. Let me help you.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Let me help you. 제가 도와드릴게요. Let me help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승빈이가 했어. 그치? You로 써서 똑같은 표현은? 자, 너는 내 도움 필요하니? 하면 되잖아. 그렇죠. 아까 해놓고 왜 못합니까? Do you need 누구의 도움? My help? 됐습니까? 주워 먹기라도 잘해야죠. 그것도 능력입니다. Do you need my help? 됐습니까? What do you need any help? 됐습니까? 난 못 들어. Do you need any help? 자, my보다는 any가 좀 더 많이 쓰이겠다. 미안합니다. Do you need any help?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근데 도움이 필요한 게 너무 확실해 보여. 그러면 Do you need some help? 너무 확실해 보인다니까? 됐습니까? Do you need some help? 도움 필요하신가요? 됐습니까? 도와달라라는 표현 다른 아이템 더 미안합니다. 도와주겠다. 됐습니까? 이건 맞아야 돼 이거. 도와주겠다. 됐습니까? 도와주겠다. 도움 필요한 사람은 워먼이 아니고 맨입니다. 뭐 두리번 거리고 있었던 거죠. 있지. 됐습니까? 약간 뭐 승빈이처럼 뭐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막 엄마가 뭐 사오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냥 점원한테 물어보. 콩나물 어디 있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막 애가 막 하더니 막 시계 막 보더니 막 사색이 돼가고. 그렇죠? 막 엄마한테 막 전화했더니 야 새끼야 네가 알아서 찾아와 막 이러고. 그렇죠? 막 애가 막 얼굴이 막 파래지니까. 그래서 Can I help you? 됐습니까? 친절한 사람이 다가와서. 됐습니까? Yeah, I'm looking for 콩나물. 됐습니까? 콩나물? 콩나물이 외국 사람들이 그렇지. 빈 스프라우트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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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콩나물이 궁금하다. 빈민호.
빈 스프라우츠 맞네요. 빈 스프라우츠. 빈 콩이고요. 스프라우트 하면 싹이라는 뜻이니까 콩 싹.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집중하시고요. I'm looking for watches. 됐습니까? 남자는 뭘 찾는 중이다. 시계를 찾는 중이다. 왜 I am finding 안 된다? 그렇죠. find은 찾았단 얘기죠. 여기 있네라 그랬어. look for는 어디 있지라 그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I am finding 당연히 안 될 거고요. I am looking like 이딴 거 안 되고요. 됐습니까? 난 시계 닮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I'm looking at watches. 난 시계 보고 있는 중이다? 또 아니고요. 됐습니까? look for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it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watches니까 숫자 매니아라 그랬죠. 수화시제. 그래서 it 같은 거 안 되고요. Where can I find them?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오케이, 시계 어디 있어? 하면 되잖아. Where is? 그럼 어딨냐 했으니까 여기 시계 넣으면 되겠네. Where is? 시계 영어로 모르니? 우리 아가야. Where is? Where is watch? 이렇게 하면 되죠. Where is watch? 그렇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치? Watch is일 거고, 그쵸? Where is day죠, 그쵸? 아, where are watches죠? Where are watches? 또! Are there? 오, 안 속네. Are there watches?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시계 있나요? 자, 단수, 복수. 됐습니까? Are there watches? Are there watches in this mall? Where are watches? 됐습니까? 시계 어딨니? Where can I find them? 분명 복수야. 됐습니까? Where can I find them? 왜 난 안 물어보십니까? 그쵸, 이 정도면 됐잖아, 그쵸? 물론 더 있지, 뭐. 예, where do I find? 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랬더니 they are 당연히 it is 안 되는 거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Watches are on the second floor. 전치사 on은 당연히 이제 on the third floor, 3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를 넣는다면 they are next to the restroom. 그렇죠. 하필이면 저기 있네. 냄새 배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깨끗하게 씻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ext to 될 수 있는 거 두 단어는 by. 두 단어 한다. beside 다 알죠. by the restroom. next beside the restroom. 그 다음에 thank you for helping me 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an I help?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 좋아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여자가 줬습니다. 됐습니까? 내가 막 얼굴이 파랗게 질려갖고 콩나물 찾고 있으니까 먼저 아 쟤 저러다가 똥 싸겠다 싶어가지고 됐습니까? Let me help you. 내가 도와줄게.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Do you need my help? Do you need any help? 했고요. 남자는 뭐 찾고 있는데? 시계 찾고 있는데, 그렇죠? 여자는 시계가 어딘지 당연히 알고 있으니 점원이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알고 있고 어디에 있더라? 3층에 있고 화장실 옆에 있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글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얘기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먼저 얘기했다. 그렇죠? 그래서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let me help you, do you need any help? 됐습니까? 그랬더니 난 뭘 찾고 있는 중이다가 나오죠. 바로. 그래서 뭐? I'm looking for watches. Where? 내가 어디서 찾을? Where can I find them? 됐습니까?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Where are watches? Are there watches? 같은 것들. 시계 어디 있어요? 시계 있나요? 나는 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It is a they are. They are 하고 전치사 they are on the third floor next to the restroom. 됐습니까? They are next to the restroom. 했더니 thank you 하고 말하고 있고요. 이 말에 대해서 여자가 할 수 있는 말은 You're welcome.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Don't mention it.
아무 일도 아니에요. That's no problem. That's nothing.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이제 여기 것들이 섞여 있는 좀 긴 대화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워먼과 맨이고요. 분명히 길 묻는 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취향이나 종류 묻는 거 분명히 나오겠죠. 섞여 있을 겁니다. 오케이. 먼저 읽으면서 분위기 파악하겠습니다. 워먼이 뭐래요? Welcome to 전주 한옥 게스트 하우스. May I help you? 됐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도와주겠다야.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관계가 뭔지, 누가 클러크고 누가 비지턴지. 됐습니까? 누가 클러크가 뭐죠? 클러크 일하는 사람이죠. 됐습니까? 누가 워커고 누가 게스트인지. 됐습니까? 파악하시고요. 그랬더니 게스트인 매니 yes like a room for tonight. 됐습니까? A room for tonight. 오케이. 그럼 여기서 뭐 일단 형광펜 칠할 부분은 뭐 welcome to 이런 건 별로 뭐 이거 할 거고 I'd like 좀 이따 뭐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약하다라는 말을 넣어볼게요. 됐습니까? 예약하다. 됐습니까? 예약하다. 예약하다가 영어로 뭔지 혹시 아세요? 오케이. 예약하다가 예약하는 것으로 바꿔서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room for tonight라는 표현. a room for tonight. 됐습니까? 옆에 뜻이 나와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박 2일용 방. 됐습니까? a room for tonight. 뭐 전치사 뭐가 들어가겠니 이런 것도 잘 봐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워먼이 이와의 주요 표현을 묻습니다. 그래서 well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흥룡하는 거 what kind of kind 대신 쓸 수 있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매니 이제 취향을 물었으니까 취향을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방의 조건들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방의 조건을 얘기할 수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뭐를 갖고 있는 방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죠? 뭐가 있는 방.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그 녀석이 여기서 보이고 있죠. 뒤에서.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매니?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You have a lovely garden. 일단 반드시 색칠해야 될 거 몇 개가 보이냐면 두 개가 보이죠. With하고 lov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뷰 아시죠?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You have a lovely garden.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요구했고 garden view를 요구했고 garden view를 그 요구한 이유 여기다가 뭘 넣어도 되겠죠. 접속사.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 접속사 뭘 넣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먼저 얘기할 수도 있겠죠. You have a lovely garden을 이 do you have 이거 하기 전에 you have a lovely garden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이 그러니까 순서를 지금 이제 문장의 순서를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바꿀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with도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죠. 두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 녀석이 a room with a garden view가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신에 뭘 써도 된다라고 알려줬는데 기억들 나시죠? 지민이한테 꼭 물어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워먼이 거기에 대고 대답합니다. 뭐라 그래요? Yes we do.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But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됐습니까? 자, 왜 yes, we are가 아닌지 그딴 거 속진 않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그 중에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여기까지 있다 한 문장으로 보고요. 버스로 연결됐으니까 뭐 끊어도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끊어읽기가 어떻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겠다? 얘를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랑 every랑 room 보이시죠? 됐습니까? 뭐 every 대신 쓸 수 있는 단어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뭐 E로 시작하는 단어 있잖아. 됐습니까?
Our house has a garden view. But 나왔어요. 자, but 나오면 늘 주목하라 해서 but. 자, every room in our house has a garden view. 뭐 포지티브한 거야, 네거티브한 거야?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희소식이야, 안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죠. 왜? Every room in our 얘가 뭐 찾고 있는데? 어, room with a garden view를 찾고 있는데 얘가 분명히 여자 점원이 every room in our house has 뭐 모두 다 있다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포지티브야, 네거티브야? 포지티브 하죠. 그렇죠? 근데 보시 나왔으면 그 뒤에 뭔가 안 좋은 점, 네거티브한 내용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아니다니까 뭐라 그래요?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됐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맨은 외국인 중에서도 서양인이겠죠. 그렇죠? 서양인은 어떤 생활에 익숙해? 그렇죠. 입식 생활이라고 그러죠. 좌식 생활 아니고 침대 생활에 익숙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푹신푹신한데 자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갑자기 딱딱한 데 자면 허리가 아프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뭐 우리 뭐 뭐야 그 뭐 콘도 같은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지만 콘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뭐 호텔 같은 거 예약할 때 방 두 종류로 나뉘잖아. 뭐 아니면 뭐 침대 아니면 온돌방.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온돌방이야. 온돌방이니까 양해를 구하는 거죠. 침대 없는 온돌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가 참 여기 장소가 어디였더라? 제일 최근에 그렇죠. 전주 한옥마을이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이런 거 하는 데죠. 여러분도 가봤죠? 안 가봤습니까? 뭐 그래요? 그렇구나. 별거 없어요. 전부 먹을 거 밖에 안 팔던데? 전부 뭐 한옥을 뭐 물론 뭐 이렇게 사진 찍긴 좋아. 아 여러분도 뭐 인스타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가면 좋아하겠다. 그렇죠. 인스타 하면 인스타 할 거리는 많아. 뭐 들고 찰칵. 뭐 입고 찰칵 뭐 이런 거 이거 먹어봤다 인증샷 찰칵 이런 거 하긴 참 좋아. 오케이. 근데 뭐 그거 외에는 뭐 특히 좀 머니까 거기까지 가서 할 게 있나 싶긴 한데 뭐 TV도 뭐 보면은 뭐 연예인들 한 번씩 한옥마을 가서 뭐 많이 하잖아. 뭐 가보고 싶고 뭐 궁금하고 그러죠. 아닌가요? 별 생각 없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매니 얘가 이제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명확하게 모르는 거야. 관광객이라서 외국에서 와갖고. 그러니까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데스크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woman 아니 매니 뭐라고 그래요.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하고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지가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런 느낌이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이런 부분 하겠죠? 그쵸? 오케이. 또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뭐 the floor, on the floor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고요. Do I have to sleep? 여기 뭔 얘기 할 것 같죠? 여기에? 됐습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내가 바닥에서 자야만 하는 건가요? 머뭇기? 의무 묻는 거죠. 의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요? 의무 표현이네. 의무 표현인데 의문문이죠. 해야만 하는 건가요? 오케이. 그랬더니 yes you are 아닌 거 알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는 셋 중에 뭐냐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yes you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맨이 뭐라 그래요? Okay, I'll give it a try. I'll give it a try. 무슨 뜻이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예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게 몇 개야? 셋 중 뭔지 묻겠죠. 됐습니까? 셋 중 뭔지 묻고 만약에 예라면 뭐 대신 왔는지도 얘기해줘야 되겠죠. I'll give it a t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I'll give it a try 대신에 I will 하고 T로 됐습니까? 알겠어요. 제가 지인이가 정답을 다 공개했으니까 I'll try를 할 수도 있겠죠. I'll try 뒤에 뭘 더 써도 되겠죠. I'll try it 해도 되는데 it 말고 뭘 써도 되겠죠. 됐습니까? I'll try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Okay, I'll try it.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일단 뭐가 끝났습니까? 방 선택이 끝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re can I have breakfast를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방 선택은 끝났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자기의 조건에 맞는 어떤 방에서 가든 뷰가 보이는 방에서 그렇죠 잘 건데 뭐는 없더라. 그래서 어디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온돌 바닥에서 자야 된다. 됐습니까? Then where can I find where can I have where can I eat breakfast? 뭐 먹기? 위치 묻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where can I find만 안 했을 뿐이야. 됐습니까? 뭐 where can I find breakfast 좀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find만 하고 치울 겁니까? 여기 있군. 됐습니까? 식사할 수 있는 위치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스펠링 주의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스펠링 주의. 그 다음에 뭐 바로 붙였습니다. 쉼표에서 next to the kitchen.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끊어읽기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next to the kitchen. 그렇다면 여기다가 뭘 넣어도 되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몇 단어? 두 단어겠죠. 됐습니까?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그 다음에 여기에선 궁금한 게 뭐냐, 이 캔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됐습니까? 이게 너는 능력자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너는 그럴 능력이 되잖아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너는 수영할 수 있잖아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see 무슨 I see. 자 이게 알겠다라는 얘기죠. 이제 자기 이제 이 워먼이 설명한 거 다 알아듣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왜 여기서 궁금한 건 왜 난 알겠다라는 표현인데 왜 이건 안 될까? I know 이거 왜 안 될까? 왜 I see? 아, 벌써 알고 있네. 됐습니까? 맞아요. 예. 됐습니까? 이따 설명할게요. 지금 초벌구이 하고 있어. 됐습니까? 초벌구이. 초벌구이. 도자기를 멋지게 구우려 그러면 초벌구이하고 유약 바르고 완전히 완성시키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나한테 들었던 거 소환해내란 말이야 지금. 일단 딱 꺼내놓고 준비하고 계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you are in the 나비 room. Here's your k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비방이란 말이죠. 나비방에 배정되었습니다. Here's your key. 됐습니까? Your key. 앞만 길어봤자 이니까 여기에 뭐가 아닌 건 당연하다. 됐습니까? Here are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겠죠? There is, there are 하고 똑같은 문법입니다. 네. Thank you for helping me. 뭐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돋보기로 들다보기. 자 그래서 May I help you? 니까 도와달라 도와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알겠어 그래.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마침표라면 Let me help you. 그렇죠. Let me help you. 자, let's는 안 돼. let's는 같이 하자야. Let's help you 하면 우리 같이 널 도와주자. 안 돼. Let me help you야.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you로 넣는 건 했죠. Do you need any help? 됐습니까? Let me help you.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Do you need any help? Welcome to 전주 한옥 guest. 오케이. 그래서 I'd lik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I would 아 미안. I want 됐습니까? 자 예약하다는 북이죠. 북 예약하다 부킹 잘 됩니다. 예약 잘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북이 예약이야. 됐습니까? 책 말고 예약도 됩니다. 뭐 이렇게 놀랬어? 충격받았어? 그러면 북이 얘가 동사니까 여기 넣고 싶으면 I'd like to 예 to book. I'd like to book a room for tonight. 됐습니까? 1 됐습니까? 북이 예약하다야. I'd like to book a room for tonight. 1박 2일용 방 좀 예약하고 싶어요.
있으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취향 묻는 거죠. 그래서 kind 대신 쓸 수 있는 건 S로 시작하는 sort도 있고 G로 시작하는 group 됐습니까? What group of room? What genre of room? What sort of room? What kind of room? 예? 장르. 장르. 장르라 그래요 보통. 장르. 장르. 장르란 말 처음 들어봐요? 장르. What genre of room? 영화 장르 할 때 그 장르. 그 종류. 맞아. 됐습니까? What genre of room would you like? Do you want? 하고 갔다 했고요. 그래서 Would you like to book? 됐습니까? Would you like to book? 어떤 종류의 방을 예약하고 싶으신데요? 잡고 싶으신데요? Book 하고 싶으신데요? 그래서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그래서 정원 보이는 방이 있을까요? 그러면 일단 얘부터 처리하면 여기다가 뭘 넣어도 상관없다. 그렇죠. Because 넣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 이유? 가든 뷰가 보이는, 가든 뷰를 가진 방을 원하는 이유. Because you have a lovely garden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게스트 하우스는 뭐가 특징이다? Lovely garden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인 거죠. 됐습니까? Lovely 조심해야 될 건 얘가 무슨 시다? 그렇죠. 어떤 가든, lovely garden. ly에 붙였다고 해서 kindly하고 비슷한데 kindly는 형용사에 붙였으니까 얘는 부사라는 거. You have a lovely garden. You have a beautiful garden.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beautiful을 넣고 싶다면 beautifully를 넣으면 안 된단 말이죠. ly 없는 beautiful 넣어야 되겠죠. 뭐 쓰고 b코드를 막 쓰고 자빠졌네. 선생이란 작자가. 됐습니까? B-E-A-U-T-I-F-U-L. 오케이. 텐션이 슬슬 떨어지고 있어. 저 3학년들 처리하고 갔더니 You have a beautiful garden. 예, 곧 끝날 거예요. 됐습니까? 요까지 할 거예요. 요까지. 됐습니까? 끝나요? 예. 끝나세요? 예. 힘내. 됐습니까? 오케이. 자, 위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ich has였죠. Do you have a room which has a garden view? 됐습니까? That has, which has. 그러니까 which의 뜻이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여기서 뭐니까? 가진이라는 뜻이니까 garden view를 가지고 있는 정원 경치를 갖춘 방이 있나요? 그래서 yes we are 하면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얘는 1, 2, 3 중에서 대 동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두가 와야 되고 그럼 뭐 대신 봤다? yes we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여기에 이게 질문이잖아. 됐습니까? 이게 질문이야. 그러니까 yes we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대신 왔어요.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왔으니까 have가 대표죠. 대표. 그러니까 절대로 are가 오면 그래서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 room in our house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게스트 하우스에 있는 모든 방은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has, have 같은 거 오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좀 덜 헷갈려요. 근데 만약에 뭐 every room in 뭐 이거는 house is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every room in our house is 라도 누가 갖고 있냐? TV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뒤에서 꾸며줄 뿐 주인공은 얘죠. 그렇죠? 여기에 house is가 와도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it이랑 어울린 건 has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스트 하우스에 있는 모든 방이 이 모든 방에서 다 뭘 볼 수 있다? 정원을 볼 수가 있다라는 팩트 체크. 방에서 모두 다 볼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중정형이랍니다. 가운데 정원이 있고 뺑 둘러가면서 방이 있는 그런 구조죠.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집들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북쪽에 있는 집일수록 그러니까 북한 쪽에 있는 집일수록 이런 집들이 많아요. 추위로부터 또는 외부의 어떤 침범으로부터 막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but 나왔으니까 앞에 좋은 거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there are no bads. no 뒤에 셀 수 있는 명사면 복수형 쓰고 있고 there is가 절대로 아니라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침대들이 없다. in the rooms. 방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ever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겠다? each room이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every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요? 모든 방이 다 갖고 있다며. 그러면 every 대신에 all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all rooms in our house have a garden view. have 당연하죠. all rooms라며. 자, 이게 all rooms로 바뀌었어. 그쵸. 얘는 꾸며줄 뿐이라니까. 그쵸. 여기에 정원이 보이는 거는 집이 정원이 보이는 거야? 방이 보이는 거야? 방이 보이는 거야. 얘 올 룸즈로 바뀌면 안 바뀌면 당연히 데이고 데이 나오면 당연히 해보잖아. 됐습니까? 그렇게 변형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All rooms in our house have a garden view. 됐습니까? All rooms in our house have a garden view. 됐습니까? 네. 이해 되죠? 그 다음 many 얘기하기를 do I have to sleep? 어? 내가 바닥에서 자야만 합니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는 건 should I sleep on the floor? 이 말이죠. 됐습니까? should I sleep on the floor? 됐습니까? have to do에 not 넣으면 don't have to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이거 주요 문법이 뭐였더라? 현재 완료. 그렇죠? 그 다음에 every랑 each 뒤에 단수 온다라는 거 그거 두 가지입니다. 제일 메인 되는 문법은. 근데 현재 완료 어떻게 만들더라? have pp. have plus pp죠. 자, 이거는 have plus pp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have I to sleep 있다고로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웃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니까 사기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Do I have to sleep이야? Do I have to sleep?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do는 또 이거죠. 대동사. 그러니까 여기 yes you are 하면 절대로 안 되고 yes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됐습니까? yes you are 오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런 사기꾼들 득실득실합니다. 됐습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소매치기가 많고요. 어디냐 학교에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어. 됐습니까? Yes, you do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얘기를 오케이, I'll give it a try. 한번 해볼게요. 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I'll try로 설명하겠습니다. I'll try 뒤에 뭐가 생겼다고 보면? 오케이. 지금 이제 한번 해보는 거야. 노력 막 거기서 자려고 막 애를 써요. 한번 해보는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 게 뭔데? 어디에서 한번 뭐 해볼게요? 자볼게요 이 말이잖아. 그럼 여기에 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to sleep이야 아직도? 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바닥에서 한번 자볼게요. 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그래서 it, I'll give it a try 해서 it 뭐 대신 왔다? sleeping on the floor 대신 왔습니다. I'll give sleeping on the floor a try. 나는 뭐 하는 것에게, 바닥에서 자는 것에게 뭐를 한번 줘보겠다? 시도를 한번 줘보겠다. 한번 해보겠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됐습니까? I'll give sleeping on the floor a try. 근데 그렇게 표현하진 않을 거고 뭐 sleeping on the floor를 꼭 쓰고 싶다면 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시험삼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 동안 이런 얘기 하는 동안 이제 여자는 열심히 방을 찾고 있겠죠. 어느 방이 이 사람한테 제일 맞을까. 그래서 이때 벌써 이제 나비룸 딱 해놓고 체크해놓고 이 사람이 이제 묻는 거에 뭐 너무 쉬운 대답 쉬운 질문을 했잖아. 그쵸? 아침 어디서 먹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방 며칠용 방이었더라? 2박 1일. 2박 1일은 좀 힘들겠다. For two nights. 어, 미안합니다. 아, 땡큐. 그렇죠. 어, 미안합니다. 2박 3일이네요. 아. 어, 미안합니다. 2박 3일. 박수. 네. 2박 3일이네요. 맞습니까? 2박 3일. 그럼 아침 몇 번 먹겠다? 두 번. 아니, 아니에요?
자고 내일 먹고 아침은 먹고 왔을 거 아니야 오늘. 네. 그래서 아침 먹고 와서 2박 3일이니까 먹고 먹고 먹겠네. 세 번. 그렇죠. 세 번 먹겠죠. 먹고 가겠죠. 그다음에 됐습니까? 아침 세 번 먹겠죠. 오케이. 그렇죠. 투나이츠데이. 그렇죠. 이렇게 이번 이렇게 했다. Where can I have breakfast? 위치북입니다. 됐습니까? 브렉퍼스트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네. 오케이. 근데 어를 안 쓰는 것일 뿐이에요. 네. 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디에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Where can I have a delicious breakfast? 라고 어를 꼭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식사 표현은 평상시에 뭐 아침 먹다, 점심 먹다, 저녁 먹다 할 때는 자, 아침 먹다, 점심 먹다, 저녁 먹다 라는 표현을 할 일이 많을까, 별로 없을까? 없어요. 오케이, 점심 먹었어? 많아요. 그래서 쓸 일이 많죠. 그러니까 어를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럴 때. 그러니까 아침 먹다는 그냥 have breakfast, 뭐 have lunch, have dinner 이렇게 합니다. 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그냥 여기 어가 없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많이 쓰니까 어까지 넣으면 뭐 where can I have a breakfast 이러면 귀찮잖아. where can I have breakfast 예? 한식자인데 어 그쵸. 그 얘들은 매니아라니까. 됐습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선생님은 외울 꼬투리를 주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생략됐겠고 많이 쓸 말이니까. 됐습니까? 어까지 챙기면 귀찮으니까 where can I have breakfast 됐습니까? 그래서 you can have a breakfast in the dining room은 dining room인데 여기 먼저 할까요? dining room하고 next to the kitchen 사이에는 which is 됐습니까? you can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which is next to the kitchen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디에서 이 말이죠. 어떤 어디에서 부엌 옆에 있는 dining room에서 식사실에서 아침 식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can은 바꿔 쓸 수 있는 게 you are able to have a breakfast. 그렇죠. 그렇죠. 아침을 먹으려면 능력이 있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죠. 아침 먹는 거 배우고 학원 다니고 수영 학원도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are able to가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죠. 됐습니까? 드시면 됩니다. You may have breakfast. You can have breakfast. 됐습니까? 얘는 be able to가 아닙니다. You may have breakfast in the dining room in the kitchen. Next to the kitchen. 부엌 옆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부엌과 식사실이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당연하죠. 집이 아닌데. 그치 승빈아? 네. 어떻다고 여기는? 집이 아닌데. 집이 아니라서 뭐 어땠다고? 네, 집이 아니니까 부엌과 식사실은 분리되어 있어야죠. 네. 됐습니까? 호텔 갔는데 막 저 옆에서 막 사람들 막 요리 막 하고 있고 이럽니까? 집처럼? 아니잖아요. 분리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다이닝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 I know가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아까 여러분도 알고 있죠. 됐습니까? 상대방 만약에 I know 했으면 아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 나도 알거든 이 느낌이야. 알거든 이 말이야. 지가 가르쳐 달라고 그래놓고 I know. 그러니까 이거 실수하면 안 돼요. 외국인이라고 얘기할 때 알겠습니다 라고 나는 이거 I know 알다 노니까 I know 이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쳐다보겠죠. I see 됐습니까? 발은 놓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I see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ou are in the living room. 나비룸에 배치되었고, here is your key, thank you.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돋보기로 살펴봤으니까, 됐습니까? 여기 장소가 어딘데? 전주 한옥 마을. 게스트 호텔 아니고 게스트 하우스야. 좀 달라. 게스트하고는 조금. 비용이 좀 더 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자가 직원이다 여자가 직원이다 여자가 직원이고 그래서 도와드릴까요 란 말 합니다. 됐습니까?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Could I help you? 그래서 이 사람이 2박 3일용 방을 원한다고 했어. 원한다 방을 어떤 for two nights 전치사 for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시라 했어요. 이틀 밤을 위한 방 됐습니까? 2박 3일용 방
그랬더니 취향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물어봤더니 뭐가 마음에 들어서 lovely garden이 마음에 들어서 뭐를 원한다? 뷰가 보이는 garden view를 가진 방을 원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갖고 있어. 그렇죠? 뭐 특별한 방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보여.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가 어느 동네가 아까 시작할 때 어디였으니까 전주 한옥마을답게 한옥마을 한옥 뭐 이렇게 막 탁 열었는데 안에 침대가 탁 있고 하면 어색하잖아. 됐습니까? 침대가 없다 그랬어. 그럼 이 사람은 침대 생활 안 해본 적이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바닥에서 자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 한번 해볼게요 한 다음에 끝났어. 방 얘기는 이제 아침 어디서 먹을 수 있겠냐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어디 옆에 있는 어디서 먹을 수 있다? 부엌 옆에 있는 다이닝룸에서 먹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 배정됐다 그러고 열쇠 주고 고맙다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됐죠? 네. 이 정도면 쭉쭉쭉쭉 가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시작을 누가 말하더라? 매니더라? 워먼이더라? 워먼. 어디에 오신 거 환영하고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Welcome to 전주 한옥 게스트하우스. May I help you? Do you need any help? 됐습니까? Let me help you. 생각나셔야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원한다. 뭘 원해? 방. 뭘 위한 방? 아니죠. 이틀 밤을 위한 방. 됐습니까? 아직 거꾸로 취향 묻고 나서야.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원한다라는 표현을 want 대신에 I'd like a room for two nights. 됐습니까? 그래서 2박 3일용 방을 원합니다. 됐습니까? 이틀 동안이 아니고 3일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용 파악에서 3일 묵을 방을 찾는다고 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틀 밤이니까 2박 3일용 방. 그러니까 3일. 됐습니까? 고쳐 놓을게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이제 이틀 묵을 방 2박 3일 참 3일 있을 방 이틀 묵을 2박 3일 있을 방 했으니까 이제 머묵기 취향 묻는 거죠. 어떤 종류의 방을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대신에 그거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ell what kind of room would you like to book? 그랬죠. 됐습니까? 어떤 방을 would you like to book? 됐습니까? I'd like to book.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원하는데 I'd like 합니다. 룸은 룸인데 어떤 뭘 가진 그렇죠. 가든 뷰를 가진 방이고 because you have a lovely garden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have a lovely garden. You have a beautifully garden. 그렇죠? 뭐 내야 you have a beautiful garden. 됐습니까? Do you have a room with a garden view which has a garden view? Do you have a room which has a garden view? You have a lovely garden. 됐습니까? 그랬더니 다음에 이제 문법이 하나 나와. 됐습니까? Yes, we are죠. Yes, we do. 됐습니까? 그 다음에 every room은 every room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all rooms일 때 달라진다 했어. 똑같은 내용인데.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Yes, we do. 그 다음에 누가? Every room은 room인데 어디에? In our house는 뭐 한다? Has a garden view. Has a garden view. 그 다음에 but. No beds in the rooms. There are no beds in the rooms.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침대가 없다란 얘기를 이 사람이 실감을 잘 못해서 내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죠? 네. 됐습니까? 의문 묻기.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뭐였더라?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이러죠.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그랬더니 Yes, I do. 이러죠. Yes, you do. 안 속네. 그래서 yes, you are도 아니고 yes, you do라 했죠. 오케이. Yes, you do 해서 do는 뭐 드시웠다? Yes, you sleeping. do가 ing 대신 올 수 있나요? 아니요. Yes,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예, 당신은 바닥에서 주무셔야만 합니다. No, sleeping? Sleeping이 어디서 나왔어? Yes,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Do I have to sleep on the floor?
Yes, you have to sleep on the floor. 바닥에서 주무셔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딴 방법 있어? 그렇죠? 갑자기 나갈 거야?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방 선택 끝났어. 그 다음에 위치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방 선택 끝났으니까 오케이 I'll give it a try 하고 같은 표현 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한번 자볼게요. I'll try sleeping on the floor. 그 다음에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have breakfast? Where can I eat breakfast? 했더니 You can, you may 됐습니까? You are able to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너 당신은 아침 먹을 수 있다. You can have a breakfast 어디에서? In the 아 그거부터 나오나요? In the dining room 어디에 있는? Next to the kitchen. Next to the chicken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Next to the kitchen. 아 치킨 먹고 싶다 이러고 있죠 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마무리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 열쇠 있어요. 됐습니까? 너는 어디에 있게 되었다. You are in the 무슨 room? 됐습니까? I see 했고요. You are in the 나비 room. Here is your key. 그랬더니 thank you.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더 하면 니들이 때리겠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프로그레스 챕터는 여기 금방 끝날 거예요. 네. 이제 공부해 오세요 플래스카드.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